초간단 데리야끼 치킨 현미 채소밥 슈퍼 심플 데리야끼 치킨 머쉬룸 베지 브라운 라이스. 먼저 올리브 오일 두른 팬에 슬라이스한 양파를 먼저 붓고요. 그 다음에 잘 손질해서 썰은 닭고기를 팬에 투척하고 그 다음 닭고기가 아주 잘 웰던으로 잘 익을 때까지 팬에서 익혀줍니다. 아, 양파와 그 닭고기가 잘 익고 난 후에는 가운데 홈을 파서 여기에 소스를 넣는 거예요. 이 소스는 시판용 바베큐 소스와 데리야끼 소스를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. 집에서 미리 만들어둔 소스를 쓰셔도 됩니다. 소스에 대한 재료는 따로 적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. 그 다음 팬에서 소스와 닭고기 재료가 잘 섞이도록 볶아주면서 소스가 조금 더 드라이해지고 많이 졸을 때까지 팬에 두고 섞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맛있게 잘 익었으면 이때 검은 참깨도 좀 뿌려주고요. 물론 흰색 통깨 쓰셔도 됩니다. 그런 다음 다시 잘 섞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닭고기 데리야끼 볶음은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버섯 현미밥인데요. 이번에 쓰인 현미밥은 시중에 파는 냉동 현미밥이랍니다. 먼저 냉동 현미밥을 볼에 깔고 그 위로 준비한 야채들을 수북이 쌓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되는데요. 현미와 야채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 익혀 주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프레시 베지터블 모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익혀 주는데요. 한 번 돌려서 위아래 잘 섞어주고 또 두 번째도 돌려서 위아래 잘 섞어서 준비해 줍니다. 한 가지 팁이라면 저는 버섯 채소밥에 강한 가루를 조금 뿌려준답니다.
모자란 소금과 양념을 추가로 해주고 다시 한번 위아래 골고루 잘 섞어주면 버섯, 현미밥, 강한 가루 추가한 거죠. 완성되었어요. 따뜻하게 덮여둔 서빙할 접시에 먼저 버섯, 야채밥 담고 그 옆에 역시 뜨겁게 준비해둔 테리야끼 치킨을 담으면 식사 준비 끝!